오늘 말씀 갈망하는 사람들 세 번째 보아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랑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사람. 어제 룻의 모습, 신부된 그리스도인,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 그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그가 갈망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아스, 이 소박한 사람들의 소박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빛이 바래기 시작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 시절에 영적인 무정부 상태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과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힘과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이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오늘은 베들레헴의 보리 추수의 계절에 타작마당에, 추수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한 중년 남자를 만납니다. 그는 우선 위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강력한 그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 대부분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이 세상에서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그 죄와 타협해야 되는 많은 위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깨끗한 부자, 거룩한 부자 이런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터부시 해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것은 그 부유함을 쌓아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통로가 되라는 뜻입니다. 대개 모든 돈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쌓아놓고 소유하는 것은 돈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사회 속에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가 동시에 위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위험을 주었을까? 재산이 위험을 주었을까? 아니면 다른 위험이 있을까? 그 정체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끼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뭐겠어요? 성전에서도 기분 나쁘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화가 나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뭔가 난처한 상황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또 하나님의 눈치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그는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갈망이 있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오늘 암송한 시편 116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미가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수양의 기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습니다. 이 보아스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 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는 외적인 삶의 자세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친절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그러니까 소박하죠. 소박한데 엄청난 부자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 안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밭을 소유하고 있고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부를 부요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의 내적인 태도를 보면 그는 이상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리더란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돼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지휘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이 되어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졸분화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차지하게 되는 사람들을 둘러리 세우는 그런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꼭 리더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리더입니다. 리더는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지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방향성과 목적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룻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보아스의 경우 제가 느헤미야를 얘기했습니다. 여호야다를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 연약한 자들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우리에게 정말 모두 다 내어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부요함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부요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다 필요 없어요. 그건 빼앗긴 마음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내게 필요한 것들을 찾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처럼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 2장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참된 리더는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터를 이제 뭐 개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제가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할 거예요? 대박 나세요. 그 대박이 뭔데요? 그 대박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건데요? 막연하게 내가 부여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도와주는 일을 하겠다. 어떻게요? 어떻게? 네. 우리는 그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명 선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해달라. 그리고 그들을 온전하게 대우하게 해달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그 사업의 아이템과 그 목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 그렇다면요,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자기에게 떨어질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려면은요, 어디다가 돈을 숨겨놓고 이렇게 꽃감 빼먹듯이 빼먹어야 돼요. 그게 자기에게 유익한 길입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게 브랜드를 갖게 되고 잘 되면 거기에 대한 브랜드 가치로서 자기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자기도 같이 누릴 수는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독점적인 소유로 가는 것은 부의 올바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축복하실 때에 그에게 풍요와 부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없어 보이거나
아휴, 저 사람에게 가서 무슨 부탁을 해? 그게 아니라 두 버릇을 갖지 않으신 예수님에게는 부요함이 있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과 하늘의 원천이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랑 예수의 모습입니다. 보아스는 바로 그런 신랑 예수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도 신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평범한 이들 가운데 서 있는데 신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점점 신비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속에서 신앙적인 리더십을 발견해요. 행해라도 그분들이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예, 제가 변화되기 전의 모습도 알고 이렇게 저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경영학과에서 무슨 MBA에서 뭐 리더십 교육을 배워서 천만에요. 아니면 부모에게 뭐 좋은 성격을 받아서 천만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 안에서 그가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을 닮아갈수록 그 안에 리더십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보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마음을 주님 안에서 받을 때에 그에게는 남다른 부요함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가 신비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신비하다.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데 신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힘과 부요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자기중심적이지 않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권위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통한다.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전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룻 2장에 보면 룻은 보아스를 보았다 그랬죠. 타작마당에서 우연히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은 확신이에요. 청소년들이 은혜를 받았다. 뒷걸음질 치다가 주잡은 거예요? 그런 일은요, 일생 동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어디서도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이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다 가짜인 줄 아는 거예요. 교회와 목사 다 가짜인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는 거야. 모든 것이 나를 향해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네. 은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제가 예비하심의 축복을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막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걸음 갈 때 필요한 것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내가 뭔가가 부족할 때 하나가 예비되어 있어요. 예비하심에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고 이제 나오미가 룻을 격려합니다. 그냥 시어머니가 며느리 잘 되라고 너도 다시 이제 또 출가해서 네 앞길을 하고 어떻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없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룻기 2장 3장에서의 주역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이 룻을 통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예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벌써 나오미는 알고 있죠. 보아스가 먼 친척이 된다는 것. 그리고 집도 절도 없는, 아니지, 집도 교회도 없는 그 나오미와 룻에게 신명기 25장에 바로 이 친척 구속 구원자 제도, 킨스맨 리디머죠. 원래는 형제가 자손이 없이 죽을 때, 형제가 있는데 남편이 자손이 없이 죽을 때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를, 동생이라면 그 형수를, 또 그리고 그 기업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우연히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망해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그것을 대신 구속해주는, 대속해주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게 kinsman redeemer, 영어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히브리어는 꼬엘이라는 거예요. 꼬엘. 그래서 담당해주는. 그런데 형제도 없으면요. 그러면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것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 형제도 없고 다 없잖아요. 엘리멜렉이 죽었고 아들 둘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오미는 늙었고 그리고 며느리 하나, 이방 여인 하나 왔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볼 때 이 보아스가 아마도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룻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대본을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그는 아마도 대본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아스의 캐릭터의 비밀,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펼치는 사람. 보아스는 룻이 가서 타작마당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룻기 2장 3장에 그 보아스의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 들어오니까 노젓고 물 빠지니까 가만히 있고 그리고 그를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어떻겠고 아쉬우니까 어떻게 손버릴 사람이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 아쉬운 사람과 아쉽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격과 내가 혐오하는 성격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것은 선입견이고 자기의 이해관계이고 그리고 자기의 판단입니다. 우리는 노다지 그런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서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나도 모르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을 보면 아 키는 몇이고 아 딱 보니까 아 고생을 안 한 사람이고 그러면 보니까 아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같으네. 네. 그러면 좀 기분 나쁜데 뭐 여러 가지 아 저 사람 좀 경계해야 되겠는 걸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는 걸 가지고 저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봐준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어떤 성도가 우리 프랑크푸르트에 왔는데 목사님 신방을 원한대요. 교회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집에 와서 신방을 해주면 교회 갈 건지를 정하겠대요. 지금 같으면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제가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는 같이 오버오젤에 있을 때인데 예, 갔습니다. 갔는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문에 이렇게 예, 들어갔는데 저 안쪽에서 이렇게 나오시면서 계속 저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 예, 그리고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신학 공부는 어디서 했고 예, 교회는 어디 다녔고 뭐 이렇게. 그러더니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를 다녔고 그 목사님 테이프를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저녁에 완전 쩔었어요. 예, 완전히 자존감이 가뜩이나 낮은데 굉장히 초라해졌어요. 예, 유명한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이렇게 드리면서 예, 밤에 꿈을 꾸는데 그 목사님이 꿈에 나타났고 뭐 그 얘기를 계속 듣다 왔어요 저는요. 제가 거기 왜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예, 어땠다는 것은 아니라 예, 우리는 보통 그렇게 그래서 또 우리 교회를 잘 모를 때 어디 가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을 만나는데 저보고 누가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프랑크푸르트 하는데 프랑크까지 얘기했는데 고개를 돌리고 딴 데로 가버리셨어요.
별로 기대할 게 없었다. 뭐 처음부터 기대할 게 없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분은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있다고 했더니 저보고 대본에 그러는 거예요. 아, 가이드 하세요? 그래서 가이드요? 가이드 안 하는데요. 성도들을 가이드 아재 개그예요. 아마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약하기 때문에 목사님들 중에 실제로 가이드하는 분들 꽤 계세요. 꽤 계시고요. 영국에 가서도 가이드를 해서 이제 부수입을 해야 생존이 되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아마 제가 좀 그렇게 보였나 봐요. 목회자로서는 그렇게 뭐 위험이 없어 보이고 보니까 가이드 좀 하면서 어떻게 생존형으로 살고 있는 사람으로 보였을 수 있어요. 경험의 눈으로 보자면 그렇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위험 있고 이렇게 멋진 목회자처럼 보이지 않았을 수는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꼭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땠을까요? 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곱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올 때는 정말 빈털터리가 재수오면서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왔는데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었고 집에 들어앉아 있고 며느리는 와서 보리 추수하는데 타작마당에서 이삭을 주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주었냐면요. 하루 종일 주었다고 했는데 얼마나 주었는 줄 아세요? 그걸 따져보니까 약 22리터, 21리터. 그러면 2리터짜리 페트병 11개, 11개 주었어요. 하루 종일 주어가지고.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아씨, 이만한 거 11병이라니까 하루 종일 주어가지고 이삭을.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래가지고 옷에다가 담을 만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오셔도 한 번. 하루 종일 주는 게 그만큼이에요, 여러분. 눈물 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아스가 보았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보면서 그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그를 위로하며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 만나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밝아지고 기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터에서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 직장을 얻는다고 할 때 그 직장 땡 잡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면 그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려요. 예, 파트타임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잡쉐어링을 해서 일정 부분을 가서 하는 시간제 일을 하든지 간에 가서 그 회사 좀 도와주라.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탁해요. 아니요, 그 회사가 갑이고 나는 을이고 그래서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뭐 오고 가고 준비하고 또 여성들은 화장도 해야 되고 그거 봐야 본전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가서 회사 좀 도와줘라, 도와줘라. 그렇다면 그 회사가 얼마나 다르게 볼 것인가. 저 사람 수입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와서 최선을 다하고 집에 가서도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너무나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내가 할 거는 나는 다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그냥 보아스는 일꾼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인사하는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인사해요. 물론 형식적일 수 있어요. 그냥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입에 붙은 얘기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일꾼들이 거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알았시오. 새참이나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일꾼들이 대답해요. 그러니까 대로 받고 말로 주는 거예요. 그건 이 보아스의 인품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룻을 만났습니다. 어떤 소녀가 저렇게 외국 사람인데 저렇게 열심히 올려주셨군요.
그 다음에 어떤 소녀가 외국 사람인 것 같은데 저렇게 열심히 이삭을 주울까 물어봤더니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그 얘기를 벌써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리 오라고. 그러면서 내 딸아들아 이삭을 주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왜냐하면 무슨 다른 흑심이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다른 밭으로 다니면서 멸시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보아스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신신당부를 하는 걸 보면 멸시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죠? 남의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와 있으라는 거예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소년들에게 건들지 못하게 하고 목이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세심한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룻이 너무나 고맙기도 하면서 저 같으면요 비참해질 것 같아. 조금 비참해질 것 같아. 좀 서러워질 것 같아. 그래서 나를 하녀와 같은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하고 땅에다가 얼굴을 대고 인사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이죠. 예. 뭐라고? 아,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아이, 그래, 알았어. 너무 그러지 마. 너무 뭐 나한테 그렇다고 더 많은 걸 기대하지 마. 뭐 이렇게 예. 사장님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고 그는 뭐라고 정색하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축소나 과장이 없이 있으면서도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녀를 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뜻밖의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에 근거한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 날개를 펼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누가 그 은혜의 날개를 펼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는 룻이 모압 여인이고 그노스 신을 섬기는 이교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가를 그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놀랍구나. 그리고 이것을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귀인으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예? 아주 싸구려 남들이 막대해도 되는 그런 근본 없는 여성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귀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화하게 돌보고 자기 상에 불러다가 떡을 초를 찍어가지고 먹으라고 자세하게 배려해 주는 겁니다. 예, 말씀과 부요함이 함께 만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부요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청빈, 가난 이것을 굉장히 높은 덕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요함을 주시고 말씀을 함께 주셔서 은혜의 날개를 펴는 사람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가서 룻이 이 얘기를 하자 말씀드린 대로 나오미는 이제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먼 친척이 되는데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타작마당에 보아스는 타작마당에 가서도 거기서 그냥 텐트 치고 자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런데 그 타작마당에 가서 목욕하고 제대로 옷을 입고 가서 수청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가지고 그 발꿈치 밑에 가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으라.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에게 바로 그 은혜를 베풀라는 그런 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기업 물을 자가 그 사람인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룻이 자기 발치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보아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청혼하고 싶었다면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이 어린 과부가 자기
발꿈치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 놀래라. 저녁에. 그러면서 반응을 어떻게 볼까요? 불쾌한 표정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표정을 가진다든지, 이 여자가 나를 유혹하러 왔나? 아니면 아주 내가 좀 잘해줬더니 나를 우습게 본 거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뜬금없는 얘기예요.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그건 뭐냐면 와서 젊고 마음에 끌리는 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그리고 네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또 말해요. 이 룻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혹시라도 당신을 유혹해서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으로 아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이 상할까 봐 그 다음 얘기를 또 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건 뭐냐면요, 이제 자기의 기업을 물려달라, 담당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다 알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네가 지금까지 하는 태도를 볼 때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백성들이 알기 때문에, 네가 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존심 상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사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순전하고 정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어떤 좋은 믿음의 환경에서 자랐길래 그는 이런 믿음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보아스의 출생 비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녀의 엄마는 누구일까요? 그녀의 엄마는 여리고성에 살던 가나안 창녀 라합입니다. 기생이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를 보면은 혀를 찹니다. 역기능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무슨 톱니바퀴예요? 거꾸로 맞물리는 역기능이라고 생각하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우리는 당장 그렇게 갔다가 잣대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라합은 가나안의 창녀였는데, 그러나 여리고성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립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죠. 나오미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서.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시어머니보다 더 독하게 만나버리죠. 더 독하게 만나버리죠. 그리고 이 라합은 그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더 강렬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창에 붉은 줄을 드리우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 두 사람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살몬입니다. 연어 말고요. 살몬.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녀는 기생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그 갈망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라합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살고 있었지만 모두 다 불순종 가운데 섰고, 우리가 왜 체육대회 가면 OX 퀴즈 하잖아요? 예? 한번 함께, 예, 목회자는 E씨다, XO. 새로운 사람들은 X로 다 가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스탠드로 올라가고, 예, 다른 사람들 남아있고, 예, 별로 재미없는데. 그런 것처럼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했고요. 라합은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나 열매를 보니까 뿌리를 알겠어요. 그녀의 아들 보아스를 보니까 어릴 때부터 사고뭉치,
그래가지고 뭔가 엮이는 가정, 뭔가 빗나가고 하나님 얘기 나오면 에이 나는 그것 때문에 일생 동안 스트레스가 많았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보아스는 그 엄마의 가장 귀한 것을 받아서 즉 그 DNA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배워서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는 인생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믿음은 큰 날개가 되었고 떡집 베들레헴에서 아주 스케일이 큰 부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부끄러운 일기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추고 싶은 일기장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를 들어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두 특별한 여성이 있는데 한 명이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이고 또 다른 한 명이 보아스 아내의 룻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 두 여인이 나온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야 이건 복음의 잡정강세다 뭐 이런 얘기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속자가 있으니 보아스의 가장 큰 역할은 이제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그 집안에 땅을 찾아주고 그 후손을 이어줄 친족 대속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신명기 25장에 근거한 거죠. 예. 근데 보아스는 따라 네 말대로 다 하겠다. 그리고 바로 구체적인 실행을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서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을 찾았어요. 자기 말고 한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번호표가 빨라요. 번호표가 빠르니까 그 사람이 물을 수가 있는 건데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이 원한다 하면 내가 양보하겠다. 그런데 원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알고 있어요 벌써. 이 귀찮은 집안을 누가 받으려 하겠는가.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더니 그 여인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에게 해가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발을 빼버려요. 그러면서 신발을 벗어서 당신이 맡으세요라고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신명기 25장에 형제가 죽었을 때 그 아내와 그 집을 자기가 맡아야 되는데 나는 그거 싫어요. 그런 사람은 신발을 빼앗고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뺏기기 전에 자기가 벗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침은 뱉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신발을 벗어서 준 거예요. 예. 보아스는 두 번째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맡았습니다. 나오미와 룻도 당연히 두 사람을 저울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룻은 타작마당에서 만난 보아스의 인품과 그 경건함에 이끌렸고 나오미는 이를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룻이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한 마음이 없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보아스에게 준비된 믿음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함으로써 이 이야기를 치정과 재산에 얽힌 멜로드라마로 만들지 않고 한 숨겨진 불행의 가족사를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로 빚어가시는 그 아름다운 서사를 탄생하는 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혈통입니다. 라합도 그리고 보아스도 그리고 룻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꼬엘,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그의 발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덮고 누웠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그래서 신부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추수의 주인입니다. 추수잔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을에 추수를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추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심령을 거둘 만큼 넉넉한 추수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랑과 함께하는 신부 그리스도인의 잔치는 복되고 계속될 겁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오늘의 아이디는 추수의 일꾼이에요. 어제는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오늘은 추수의 일꾼. 12개의 아이디를 성경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고 싶습니다. 은혜의 날개를 펴는 추수의 일꾼이 되십시오.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 복된 부요한 여러분이 되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자격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신랑이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추수의 마당에서 추수의 일꾼이 되어라. 적어도 22리터를 거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